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에도 하락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지금 낙폭이 꽤 깊어져서 양시장 모두 1%대 급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또다시 말 그대로 폭락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화웨이 CFO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부분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 합의의 난항의 또 다른 요소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휴전한 지 단 하루 만에 난항이 예상된다. 뭐 이런 잡음 섞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 우리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지금 체포 소식이 들려오면서 양국 간의 합의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우려는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거래소 쪽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하락세입니다. 경기 방어주 제외하고는 오르는 종목 찾기가 어려운데 특히나 전기전자, 화학, 철강업종 조정이 두드러집니다. 전기가스나 담배, 음식료, 보험업종 정도만 소폭 상승하면서 시장을 좀 지켜주는 정도고요. 코스닥은 시총 상위주 대다수가 조정 나오면서 쉽지 않은 장세를 펼쳐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 휴전 이후에 단 하루만 오르고 별다를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이 강합니다. 특히나 멍완저우 지금 CFO의 체포가 무역 분쟁 자체를 원점으로 돌릴 정도의 파급력은 아니다라는 의견은 제시되고 있긴 한데 이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미국 쪽 짚어봐야 되고요. 중국 쪽 짚어봐야 되고 이번 주에는 유럽 쪽 브렉시트 관련 사항들도 짚어봐야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연말 장세가 될 것 같다라는 시장의 예측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어느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할지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미국 백악관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미중 정상회담 당시 중국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이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멍 부회장이 협상 전략 차원에서 석방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다며 이것은 법무부와 국가안보회의 그리고 법 집행의 문제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미국의 범죄자 수배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미국 수사당국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고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심리기관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또 그는 고혈압으로 구금기간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된 적이 있다며 심각한 고혈압과 건강에 대한 우려로 미국 인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경제부총리로 일해온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으며 어려움이 상시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 인사를 통해 우리 경제는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지 끊임없이 도전받을 것이며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이런 상황을 국민들께 그대로 알려주고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용기와 함께 인기 없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경제와 사회 문제가 구조적으로 얽혀 있어 경제에 있어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를 극복해야만 한다며 정치권이 중심이 돼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첫날인 오늘 한국전력 서울신양재 변제소를 찾아 전력설비 현황을 점검합니다. 정부는 올겨울 1억 322만 킬로와트의 전력 공급을 준비하고 영하 11도의 혹한이 발생하더라도 안정적 수준인 1100만 킬로와트 이상의 예비 전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2050포인트까지 붕괴가 돼 있습니다. 27포인트가 넘게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1.3%가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겠습니다. 자, 2044포인트 오늘 장중 저점이고요. 고점이어봤자 2061포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중 힘든 움직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 주체도 지금 녹록치 못합니다. 기관이 그래도 지금 오후 들어서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248억 원 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금융 투자가 지금 프로그램 매수로 강하게 들어오는 영향이 크고요. 개인이 1714억 원 사줍니다. 외국인은 2085억 원 또 대량 매도 나오고 있고요.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기전자 업종, 화학 업종 모두 빠집니다.
전기전자 업종은 지금 삼성전자가 4만 원도 위태위태해 보이면서 신저점 다시 기록을 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6만 5천 원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셀트리온 빠지고 LG화학도 2.7%나 조종 나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2종목들인데 현대차 그래도 잘 버팁니다. 11만 원대 지금 지지받고 있고요. SK텔레콤 약보합 수준입니다. 포스코 2%대 하락, 한국전력만 3%대의 상승 보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 지금 1,000원 하락하고요. 네이버, 신한지주, KB금융 빠지는데 특히나 금융 관련 주들이 오늘 말 그대로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670선 지지받고 있는데 무려 2%대의 급락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중 고점이 680포인트, 저점이 현재 포인트인 670선 부근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쉽지 않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수급 주체 확인해보면 역시나 꼬여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끄림에도 나오고 개인만 704억 원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라젠 제외하면 오르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낙폭이 CJ&M, 포스코캠텍, 메디톡스 모두 큽니다. 6위부터 12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체적으로 파란불 보이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9만 5천 원대까지 빠졌고 펄어비스가 무려 6.99% 급락합니다. 다음 11위부터 15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만 지금 선방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빠지는 가운데 제넥신, SK머티리얼즈 모두 지금 조정이 2%대로 나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1125원 지금 30전 기록하면서 5원 50전 올라갑니다. 원화 약세 흐름 가져갑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오늘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국내외 시장들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이벤트부터 살펴볼까요? 네, 월요일마다 왜 이렇게 밀리는 걸까요? 네, 일단 시장 흐름들이 주초에 자신 없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무래도 이번 주도 여러 가지 이벤트 주목을 해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먼저 화요일 날입니다. 11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 영국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표결이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연기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각을 재구성하고 브렉시트 재협상 같은 혼란들이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들인데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는 부결 쪽에 좀 무게를 둬서 아무래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12월 12일날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10월 통화 및 유동성, 11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고용 지표가 제일 좀 중요하게 봐야 될 흐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함께 이날부터 15일까지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정상회담이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에 무역전쟁 관련된 실무협의에 이제 처음으로 돌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긴 한데 이번에 주말 사이에 터졌던 이 화웨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아무래도 일단 협의 자체를 좀 매끄럽게 가져가긴 힘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13일날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진행되면서 추가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데 매물 압박이 커지는지에 대한 여부들, 특히 대표적으로 프로그램 매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지금까지 컸었던 공매도에 대한 청산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는지도 같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이날 EU 정상회의와 22 통화정책회의가 같이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22 통화정책회의 관련돼서는 연말부터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내년 중반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고 예고한 흐름들인데 이런 변화가 그대로 뉘앙스가 연결되는지의 여부들 특히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분위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양적 완화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흐름들을 연장시킬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나오는지 여부들도 또 한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4일날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코스닥 150 그리고 KRX 300의 정기 변경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어느 정도 관련된 흐름들은 주가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중요한 지표들 미국과 중국에서 이제 기업 재고 산업 생산 마찬가지로 중국도
소모 판매,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가 발표가 되면서 어떤 미중 간 무역 전쟁 이후에 나오는 계속 경제 지표들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하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이어질 FOMC 분위기가 미국에서 12월 19일입니다. 연결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최근에 이어졌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서 어떤 금리 관련된 부분들도 경기가 정점을 지난 만큼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들 게 아니냐라는 관점에 어떤 무게를 실는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쪽도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12월 달 금리 인상 내년에 한 두 차례 금리 인상 이후에 탑이 될 가능성도 무게를 둘 수 있다라는 쪽에서도 바라보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변화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신흥국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점들도 같이 염두에 보면서 연장선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쭉 남겨주셨고요. 이번 주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글로벌 이벤트들에 대해서 요목조목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섹터별로 좀 여쭤볼 텐데 최근에 엔터 업종이 지금 부진하고 오늘만 해도 많이 밀립니다. 특히나 엔터 업종 가운데에서도 게임 업종이 밀리는데 한간에서는 밀리지만 시장 대안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게임주가 대표적으로 많이 밀리면서 디지털 콘텐츠 관련된 업종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이제 넷마블이 신작을 공개해서 블레이드 앤 소울 2,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관련돼서 신작을 공개했는데 반응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부분들. 특히 저도 직접 해봤는데 저는 만족을 했습니다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이 얼마만큼 나오냐겠죠. 근데 지금 매출 흐름을 봤을 때 지금 흥행 게임의 초기에 일매출이 한 30억, 35억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에 못 미친다는 시각 때문에 넷마블도 주가가 좀 약한 모습들이 같이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말 사이에 나왔던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켰던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국내 업체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단적으로 중국 입장 자체적으로는 어떤 온라인 게임의 폐해를 강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게임 중지까지 그리고 허가를 안 하겠다는 관점까지 강하게 나오는 만큼 내년 관련돼서 판후 재개와 관련된 부분들도 물건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이 높다 보니까 지금 주가도 이를 반영하면서 흔들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어떤 업종 전반적인 모습들에 대한 기대감은 아무래도 신작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일단 넷마블이 아닌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여전히 기대감은 높은 수준이라는 점과 함께 특히 주가 수준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특히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 15배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넷마블이 25배, 미국의 블리자드사가 25배, 일본 닌텐도가 28배 정도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모습들과 내년의 성장세까지 담보를 하게 되면 오히려 게임 업종 내에서 가장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일단 흔들릴 때는 계속 관점을 지켜보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게임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의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도 중요한데 오늘 뭐 저기 유럽 쪽부터 가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뭐 김민수 대표가 살짝 얘긴 하긴 했는데 예. 브렉시트 이슈가 있고 지난주에도 요거 지금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통과 부결이 있는데 지금 부결 쪽에 많은 분들이 좀 부결되면 좀 머리 아플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시면서도 부결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장에서 부결이 됐을 때 어떤 충격이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지금 브렉시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정상으로는 내일이죠. 예. 내일 이제 영국 의회에서 지난번 메이 총리가 EU 정상들과 이렇게 이끌어냈던 585쪽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네, 그 합의안을 영국 의회가 비준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예. 지금 이제 지금으로서는 힘들어 보인다고 하는 것이 우선 집권 보수당 내에
그 브렉시트 강경파들이 있습니다. 아. 브렉시트 강경파들이 의원 수가 한 100명 가까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예전에 그 왜 자주 우리가 뉴스에서 봤던 그 머리 막 펄펄 날리는 그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 하는 네. 양반 그게 오죽하면 벽화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키스하는 장면까지도 막 벽화에 나오고 했잖아요. 예. 그런 쪽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야당인 노동당 이쪽은 또 뭘 원하나 하면은 브렉시트 자체를 반대를 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현 합의안에 대해서 강경파 입장에서는 이럴 바에 왜 브렉시트를 해야 할 정도로 너무 물렁물렁하다. 많이 우리가 주권을 찾아오는 게 없다. 달라지는 게 없다. 이렇게 보는 예. 거고 뭐 야당 쪽에서는 하지 말자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힘든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메이 총리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기 워싱턴 포스트 헤드라인만 한번 뽑아볼게요. 예.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영국의 메이 총리 왈 언차티드 워터스. 만약에 로메이커스 의원들이 리젝트한다면은 브렉시트 딜을 그래서 결국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라 하는 얘기가 결국 EU와 영국 사이에 아무런 합의도 없이 그냥 내년 3월 29일 자정 딱 되면서 탈퇴하는 경우 예. 그럴 때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지금 장담을 못해요.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겪어본 적이 없어서 네. 그런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죠. 해석을 하자면 그거죠. 해도도 없는 가운데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지금 바다에 둥둥 떠댕긴다 하는 얘기죠. 지금 아래쪽에 그림은 이렇게 브렉시트 관련한 이미지들 중에 제가 이제 캡처해온 건데 예. 파란색의 저 EU 보세요. 유럽연합 국가들. 그 가운데 외로운 섬처럼 하나 있는 게 저게 스위스 아닙니까? 예. 예, 그런 상황이고 저 북구 3국 가운데는 노르웨이가 지금 아니죠. 예. 노르웨이는 노르웨이 크로나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노벨상도 그 코로나 돈으로 줘요. 그 옆에 스웨덴이나 핀란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옆에 이거는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브렉시트 앤 비욘드라고 돼 있죠. 브렉시트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소제목이 그러네요. Rethinking the futures of Europe. 유럽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뭐 석유 석탄 공동체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유럽 대륙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하는 이 어떤 역사적 흐름은 꽤 오래됐죠. 예. 그 이제 결정판이 EU, 유럽연합이고 그리고 유로존이라고 하는 유로화를 갖다가 통화로 쓰는 나라들 현재 19개국입니다만 즉 이 파란색 나라들이라고 해서 다 유로를 쓰는 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 지금 뭐랄까요 저 이게 여러 가지 썰이 돌죠. 내일 뭐 연기를 한다는 둥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한마디로 이게 참 모든 언론을 어디를 뒤져봐도 그렇습니다. 참 답답하다. 이거 이렇게 합의가 안 나왔을 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걱정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대안 없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큰 문제로 부각을 시키면 얼마든지 부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좀 많이 묻혀 있었잖아요. 묻혀 있었고 예. 우리 국내에서는 거의 안 딱히 뭐 다루지 않거나 아니면 이것이 우리 시장이나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었죠 사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예. 뭐 한간엔 그렇습니다. 이게 통화 자체에도 파운드화를 썼기 때문에 뭐 브렉시트 된다고 큰 영향 있겠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이 올 거 아니에요. 이게 예. 만약에 어떤 파급력을 가질 텐데 어느 파급력이 있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영향을 줄지 궁금한데 이 부분은 좀 정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브렉시트를 갖다 우리가 계속 다루는 것이 예. 이것이 결코 우리와 무관한 그냥 소재가 아니니까 국제 뉴스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어느 분의 블로그에서 잘 정리가 돼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예. 그걸 제대로 제가 레퍼런스를 소개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EU의 수입과 수출 비중 보시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20%네요. 예. 단일 국가 가운데는 중국이 제일 그러니까, 많아요. 예. 그다음 미국, 러시아, 스위스, 노르웨이 이런 순으로 나가네요. 그러면 EU가 그러면은 수출은 어디로 하느냐? 미국으로 제일 많이 하고 20% 정도. 그리고 역시 또 중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국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중국과 EU 간에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확인됐어요. 예.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죠. 중국 전체의 메이저 트레이딩 파트너인데 중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입니다. 예.
그 중에서 보니까 유럽이 제일 맞아요. 원이 크네요. 이 좀 뭡니까? 회색 바탕과 이쪽에 하얀 바탕의 차이는 유럽 상대로는 중국은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쵸. 흑자를 내고 있다는 얘기고. 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자 비중이 조금 더 크고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 상대로는 뭐 절대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고 또 붙어 다니는 세계 정치 어디 얘들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미국 빠지면 우리도 빠지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는 이제 중국 증시하고 그다음에 유로스탁스 50이에요. 예. 붙어 다니는 거 보이죠? 그러니 만약에 브렉시트 결과로 인해서 유럽 증시가 빠진다면 빠진다면은 중국도 같이 중국 빠지죠. 빠지면 우리는 빠지죠. 예. 자, 그 다음에 파운드 얘기를 하시는데 우선 파운드 보시죠. 파운드 현재 일간 차트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오른쪽 끝부분을 보시면은 브렉시트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를 갖다가 지금 이제 숨죽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금년 4월만 하더라도 1파운드가 1.4376달러였습니다. 와. 꽤 이제 그거 했던 것이 지금 현재 1.2527 뭐 이 정도. 예. 여기 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선 달러 인덱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주요 통화를 갖다가 지수화한 거잖아요. 보시다시피 유로화 비중이 큽니다. 예. 제일 크죠. 이거는 아마 달러를 제외하고 이 통화들이 국제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갖다 어느 정도 감안한 비율일 겁니다. 엔화 다음으로 파운드화예요. 거의 12%죠. 즉 달러 인덱스에서 구성하는 파운드의 비중이 이 정도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파운드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옛날 70년대는 꽤 비싼 돈이었어요. 파운드. 그쵸. 이렇게까지 왔다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파운드 근처까지 갔던 놈이 다시 90년대 초반 92년입니다. 이 무렵. 예. 제가 그때 한참 딜링룸 들어가서 벽에다가 모는 종이로 차트 그릴 때인데 이때 소로스가 등장했습니다. 예. 이때보다 훨씬 더 젊은 때였죠. 영란은행 갔다가 공격을 해서 결국 영란은행이 ERM이라고 하는 유럽 통화 시스템을 갖다 탈퇴하게 만들었다. 그 이후 좀처럼 안 깨지던 이 선이 2015년 그때 깨졌던 게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정 이후에. 예. 즉 브렉시트 그 자체는 영국에 좋을 것 없다라는 시장의 반응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런 상황이고 지금 마크 카니 총재는 뭐 최근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죠. 노딜 브렉시트로 가면은 GDP가 엄청나게 주저앉을 것이다. 예.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그림은 제가 자주 보여드렸었죠. 우리 달러원 환율하고 달러 인덱스하고 겹쳐놓더니만 거의 같이 다닌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즉 이렇게 해서 유로화가 만약에 브렉시트 이번에 뭐 어쨌거나 내년 3월까지 이렇게 보더라도 이러다가 달러가 더 파운드가 더 약세로 치닫는다면 달러 인덱스는 강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브렉시트 때문이기도 하고 또 뭐 이태리 문제이기도 하고 유로화가 요즘 들어서 연준이 금리를 갖다가 좀 뭐 천천히 올릴 듯이 제스처를 보냈죠. 취하는데도 불구하고 달러가 지금 시원하게 약세로 빠지지 않는 거는 지금 아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로나 파운드가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파운드 따라서 유로도 움직이고 하다 보면 달러가 약으로 갈 것이냐 강으로 갈 것이냐가 이 브렉시트 사안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누차 드렸던 말씀,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는 달러 약세가 좋다. 왜? 보시다시피 달러하고 우리 코스피하고는 역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반비례죠. 예. 주가 빠질 때 달러 환율 오르고 주가 오를 때 환율이 떨어집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브렉시트 문제를 갖다가 계속해서 주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브렉시트를 우리가 조금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접하지 못하고 등한시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대충 넘어갈 문제는 절대 아닌 네.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좀 살펴봤고요. 유럽 쪽을 지금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게 22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는데 네. 양적 완화를 사실 뭐 계속 종료한다 그랬는데 미루고 미루다가 이번에 종료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또 브렉시트 얘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또 미루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때요? 22 움직임은 앞으로 좀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예. 그동안 우리가 뭐 시황에서 미중 무역 전쟁 다루기 바빴고 뭐 예. 미국 중간 선거 얘기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죠.
브렉시트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유럽 중앙은행 ECB와 그 총재인 마리오 드라기가 시황에서 이렇게 언급되지 않은 지가 좀 됐습니다. 예. 네. 그런 상황인데 어차피 이 12월 말은 ECB가 그동안 예고해 왔던 그 양적 완화를 갖다가 이제 끝내기로 했던 시점이에요. 시점이죠. 그래서 이번 목요일 날 밤에 우리 장 끝나고 나서 열리는 ECB 통화정책 회의가 이번에 주목을 받는 이유는 자 그러면 양적 완화 종료 이후에 그럼 앞으로 ECB는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대충 지금까지의 포워드 가이던스로는 내년 여름까지는 금리 손한데 금리 안 올려라고 했는데 여기입니다. 자 아까 우리 조지 소로스 사진도 나오는 그 거기에서 이거 기억 이거 보시죠. 예. 카니는 unreliable boyfriend라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불립니다. 믿을 수 없는 남자친구. 말이 자주 바뀌기 때문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카니 이상으로 드라기 총재도 이거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이제 목요일 날 22 통화정책회의를 또 지켜보게 되는 이유가 지금처럼 증시가 막 위태위태하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들어 제가 유럽 쪽 증시 차트를 업데이트해서 못 보여드렸습니다만 우리 뭐 투자 여러분도 계속 체크하셔야죠.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또 갑자기 뜬금없이 말이죠. 좀 더 사야 좀 더 가야겠는데 이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양적 완화를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시장은 또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뭐 이제 독일 국채는 어떻게 되며 수익률은 그리고 회사채도 막 사왔던 20인데 예. 회사채 시장은 괜찮을 것인가 이런저런 많이 이렇게 걱정스러운 상황이고 시장이 지금 피를 많이 흘리는 피곤한 상황이기 때문에 드라기 총재 입에서 어떤 식으로 시장을 위무하려는지 다독거리려는지 이번에도 그 드라기의 신공이 먹혀들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믿을 수 없는 남자친구였던 것처럼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 여친한테 이번에 또 싸늘하게 너 정말 헤어지자 이런 소리 하려는지 예. 시장을 완전히 등떠밀어서 말이죠. 예. 그렇게 하려는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게 만약에 막장 드라마면은 그렇게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은 딱이 맞는데 말이죠. 예. 그렇게 해야 뭐 막장 드라마는 시청률이라도 올라가는데. 이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는 저희는. 이러다가는 남는 게 없죠. 그렇죠. 자, 22 여쭤봤고, FOMC 이제 뭐 당연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12월에 가장 큰 이벤트 하면은 FOMC가 아닐까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은 했을 겁니다. 연준위원들이 경제지표에 대해서 주목할 것이다 했는데, PMI 지금 뭐 발표도 있는 상황인데, 연준이 지금 스탠스가 사실, 예. 2개월 전까지만 해도 뭐 점도표 계속 상향 조정하고 미국 경기는 최고다. 실업률도 지금 뭐 최고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보다가 갑자기 지난달에 꺾였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 혹시 이번 달에 뭐 예측은 모두가 하고 있지만 금리 동결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네.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요즘 이제 뉴욕 월가를 갖다가 이렇게 후끈하게 달아오르게 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 yield inversion, 즉 장단기 금리가 역전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과거에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은 그러다가 또 커브가 막 가파르게 또 일어서는 상황이 오면서 경기 침체에 돌입했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거고. 네. 또 하나 이제 저 Fed pause예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Fed pause. 이 pause라는 단어 아시지 않습니까? 예. 잠시 쉬는 거 중단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결국 12월에 주가도 이렇게 막 빠지고 이러는데 혹시 12월에 금리를 안 올리면 하는 이 생각이에요. 자 여기에 지금 CNBC의 짐 크레이머 말이죠. 예. 저도 이 사람 흉내를 좀 내볼까 싶은데 이거 와이셔츠 둥둥 걷고 말이죠. 예. 소리 빽빽 지르고 흥분하고 막 한 번씩 피를 토하고 하는데 지금 제목 보시죠. 마켓 could panic. 마켓은 패닉으로 치달릴 수 있다.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12월 달에 안 올리면 오히려 이게 악재가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이거 아래쪽이 이 얘기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뭘 생각하냐면 something must be wrong. 뭔가가 크게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이 시작하는 거예요. Very wrong. 잘못됐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이다. 오죽하면은 당연히 기정사실화했던 12월 금리도 못 올릴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데 저도 이 짐 크레이머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차라리 내년에 가서
12월에 점도표 중간값을 좀 낮춘다든지 아니면 파월 의장이 저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내년 가서는 어떻게 될지는 내년 가서 보자. 좀 더 지켜보고. 그 정도까지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몰라도 10월에 당장 금리를 못 올린다? 그렇다면은 크레이머 생각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를 지금 올리기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고, 네. 뭐 이건 기정사실인데 못 올린다. 경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경제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얘들이 뭘 봤지? 뭘 보고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에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시장은. 그 의심의 1번은 가장 개연성 높은 의심은 그거죠. 연준 의장, 부의장부터 해갖고 FMC 위원들이 전부 저 백악관 뒤뜰에 끌려가고 줄바탕 맞은 거죠. 독립성 보장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됐을 수도 있다라는 그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그 첫 번째 단초가 그렇죠.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신 건데 그럼 아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게 장단기 채권 금리가 지금 역전이 됐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과도 지금 굉장히 격차가 줄어들었고 10년 내 지금 최저까지 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 금리도 그렇고. 예, 여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이거는 당연히 경기 침체의 전조다 이렇게 하는 톤이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월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계에서도 자꾸 반론이 나오는데 꼭 그렇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과거에 그랬던 것과 지금은 산업 구조가 많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이걸 갖다가 자꾸 그러지 마라. 일종의 자기 실현적인 위기로 치닫는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자꾸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다 이제 줄이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거 분명 우리가 겪어봤듯이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이러다가 이제 결국 다시 자꾸 그거 다시 가팔라진다는 것은 이러다가 가팔라지는 경우는 뭐냐 하면은 단기 쪽이 내려오고 장기가 올라가면서 그래야 커버가 이제 평탄화가 아니고 역전이 아니고 가팔라지는 경우거든요. 예. 그 경우는 언제겠습니까? 왜 단기가 갑자기 금리가 수익률이 떨어질까요? 따박따박따박 금리 올리던 연준이 금리 못 올리겠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는 금리도 못 올릴 거야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단기 쪽에서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나오는 상황이면 뭐겠느냐? 진짜 경기 끝물이네 소리가 나오는 거죠. 진짜 위기죠. 예. 그래서 그러고 나서 보통 보면 한 뭐 반년 내지는 길어봐야 1년 반 후에는 꼭 우리가 경기 침체를 겪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화두로 삼아야 되는 이슈입니다. 네. 사실 뭐 지금 경기 침체가 장단기 금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격차가 축소된 거 외에도 지금 다른 시장 지표들만 봐도 위험하다라는 경고음들은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뿐만이 아니라 국내 시장도 지금 지표를 예의주시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온 바가 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지난주 월요일까지만 해도 시장은 좋았다가 화요일부터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졌잖아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안 좋은데 네. 어떻게 대응하는 게 그나마 좀 크게 볼 때 괜찮을까요, 소장님? 그나마 뭐 90일 정도 휴진하자 미중 간에 예. 이게 그냥 화웨이 그 딸내미 CFO 예. 멍완조 그냥 체포되는 걸로 이상해졌죠 분위기가. 그쵸. 예. 연준 인사들이 파월 의장이 똑같은 말을 갖다 이랬다 저랬다 점에서 시작하면 멀리 떨어져 있고 레인지 하단을 보면 저스트 빌로우고 뭐 똑같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걸로 위안을 삼으자 했는데 하루짜리 예. 그러는 가운데 시장은 지금 보시다시피 데드 크로스가 났습니다. 한번 보시죠. 로이터에서 다루고 있죠. 데드 크로스가 났는데 예. 50일선이 20일선을 갖다 이제 하회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과거에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의 어떤 전조였고 그러나 나중에 길게 봤을 때 리바운드 한다 뭐 옛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그 다음 달에는 빠지는 적이 많았지만 3개월 후나 6개월 후는 오른 적이 많았다. 그러니까 2000년 닷컴 버블 때나 2015년 때는 또 예외가 있었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해요. 과연 여기서 이른바 3중 바닥으로 막을 수 있을란지 지금 이 간당간당한 S&P 500 지수 위클리로 봤을 때 이번에는 이거 구름대 하단 지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오늘 지금 주가지수 선물 흐름으로 봐서는 이거 뚫고 내려와서 없죠. 시작할 것 같아요. 예. 먼슬리로 볼 것 같으면 2015년 8월이나 2016년 2월에도 데드크로스 났지만 어떻게 틀어막았는데 이번에도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이 선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되는 상황. 나스닥도 지금 여기서 멈춘다고 보기에는 뭔가 기술적으로 뭐가 없어요. 예. 애플은 지금 뭐 과매도 국면이긴 합니다만 자꾸 저점이 낮아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지금 시장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뭐 1000개 이상씩 이쪽 저쪽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천 개 이상 빠지는 종목이 많은 여기에서 오를 가능성, 내가 지금 들어가서 이걸 먹을 수 있는 확률 많이 봐야 50%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봐서 시장에서 50% 갖고 덤비는 거는 참 용감해야 돼요. 아니면 이번 포지션으로 내가 죽겠다는 각오가 필요하고요. 하다못해 우리 코스피 지난번 봤던 1985라운드 쌍바닥 찍었다는 거 확인하고라도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한 가운데에 지금 이거 들어가는 것은 제가 봐선 이거는 운칠 복삼이에요. 기술 없어요 여기에. 지금 다 복인데요 그러면? 다 우울하면 복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이 지금 단기간에 다시금 지금 어려워진 상황인데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어떤가라고 연말 보수적인 포지션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들 짚어보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